자, 여러분들. 자, 제가 오늘 간단하게 설명드릴 부분은요. 일단, 으 사운드 하고요. 우 사운드요. 사실, 어찌 보면 소리가 확실하게 달라요. 우리 한국어로는 이제 그냥 우 사운드로 보통 한국 사람들이 발음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보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LOOK. 여기 뭐, 제 티셔츠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티셔츠를 보시면 확실할 수 있습니다. 제이 브랜드 이름이요, 한국어로 하면 룩룩 잉글리시잖아요. 룩룩. 그쵸? 그래서 발음하면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은 뭐다 룩룩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걸 정확하게 좀 발음을 좀 하자면요, 사실 쉽진 않아요. 일단 앞에 있는 건제 이름이잖아요. 제 이름은요, 잘 보면, 그냥 룩, 이게 아니에요. 잘 보세요. 이 모양을 보시면 일단 L 사운드니까, 으. 혓바닥을요, 이빨 뒷면에 있는 살짝 위쪽 올라간 부분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혓바닥을 좀 미는 거예요. 강하게. 으. 그래서, 으. 그쵸? Ah, la, la, la. So just practice that for me.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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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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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 그런 다음에, 여기, LUK에서 U 사운드는요, 이 발음 기호가, 자, 알파벳의 U자 같아요. 그래서 이게 약간 밀어치는 발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잘 보시면요, 저는 가장 쉬운 거는 소리를 밀어친다라는 생각으로 한번 발음해 주시면 발음이 잘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look 이게 아니라 look. look. Look 이렇게 발음하시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빨리 Look, Look, Hey, what's up, Look, Hey, Look, Let's go, 이런 식으로 Look 이런 식으로. 반면에 보다라는 거 있잖아요, 그쵸? 여기 중간에 보시면 이렇게 look이라고 나왔죠. 요거는 여러분들 이렇게 하시면 돼요. 밀어치지 말고요, 그냥 툭 치는 느낌, 툭 치는 느낌, 그쵸? look L은 하셔야 돼요. look, hey, look at me, look at me, I'm looking for you, I'm looking for you. 이런 식으로 look 하시면 되겠죠. Don't look down, don't look down. Look, don't look down, look up. Don't look down, don't look down. Look, don't look down, look up. Don't look down, don't look down. Look, don't look down, look up. Don't look down, don't look down. Look, don't look down, look up. Don't look down, don't look down. Look, don't look down, look up. Don't look down, don't look down. Look, don't look down, look up. Don't look down, don't look down. Look, don't look down, look up. 자, 그러면 우리 요거하고 관련돼서 몇 가지 연습을 좀 해볼게요.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이 직접 영상을 보고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면 확실하게 정의가 되실 겁니다. 뿐만 아니라 제가 사진들, 동영상들, 입모양 같은 것도 준비를 했으니까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